오늘은 보드를 타기 위해서 나왔다라기보다는 브론슨 베어링을 교체하면서 이 등급에 대한 걸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 엄청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왜 세라믹이 비쌀까 그러던 중에 이걸 발견했어요. 이거는 전체가 세라믹으로 되어 있는 베어링이에요. 그래서 이거 개당 거의 한 4,3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, 그래서 총 다 해서 거의 3만원 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비싸거든요. 아이고. 실드는 없는 거였네. 스케이트보드 베어링으로 사용할 수 있는 608 규격의 베어링이고, 이 전체가 이 베어링을 자세히 보면 이너랑 이너 레이스랑 아웃 레이스랑 볼이랑 이 볼을 잡고 있는 그 크라운이라고도 하고 리테이너라고도 하는데 리테이너라고 읽는 게 맞겠다. 아무튼 이 안에 들어가는 볼까지 이 전체가 세라믹 재질로 되어 있다 보면 일단 돌아가는 게 엄청 가볍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요. 그래서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볼까 합니다. 근데 여기 보면은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구매하는 그런 베어링처럼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뾰족해서 볼 베어링을 잡는 게 아니고 안에 유격 자체를 되게 두텁게 그냥 꽉 채워서 잡고 있어.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상하기로는 더 단단하고 강하지 않을까 싶어요. 비교 대상은 지난번에 교체했던 이 브론슨 그냥 G2 베어링 이거랑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본즈 스위스 베어링. 발로 어쩔 수 없어. 이게 내 발에 의지해서 내 발로 한번 굴려보고 돌아가는 그 평균치를 따져서 일단 잘 돌아가는지 테스트랑 그냥 내 체감으로 이게 엄청 잘 나간다 그런 거를 비교해 보는 수밖에 없겠네. 자, 그래서 한쪽은 본즈 스위스 그리고 한쪽은 이 캡이 끼워져 있지만 브론슨 베어링. 조용하게 잘 돌아간다. 설마 방금 목지로 풀었다고 나사선이 망가진 건 아니겠지? 오케이, 이렇게 해두고 엄청 조용히, 엄청 조용하게 돌아. 그런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 전체가 세라믹인 베어링을 껴보는 거죠. 이건 하나하나 뜯기도 힘드네. 이게 다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오네요. 소리도 달라. 뭔가 반대쪽을 풀어서 이번에는 이 세라믹 베어링을 그냥 다는 게 아니고 한쪽에는 이 WD를 뿌려서 달아볼 거예요. 그냥 디폴트랑 이걸 뿌린 거랑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. 이 WD로 세척한 베어링을 껴볼 거예요. 확실히 이걸 바르니까 엄청 부드럽게 잘 껴져. 와, 소리가 아까 거랑 이렇게 다 교체했거든요. 발로 돌려봐서 어떤 게 더 잘 돌아가고 오래 돌아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.
오늘은 알리에서 전체가 세라믹 재질로 구성된 베어링을 좀 교체해서 한번 굴려봤는데 일단 잘 돌아가. 잘 돌아가긴 잘 돌아가고, 그리고 WD로 세척도 하고 그냥 기본으로도 굴려보고 기존 거랑도 비교해봤는데 이 WD의 그 액상에 대한 그 접착력, 지력이라고 해야 되나? 아마 그것 때문에 오히려 세척은 멀끔하게 됐는데 좀 잘 안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번에 베어링 테스트할 때도 전문가 분들께서 좀 댓글도 달아주시기도 하셨는데 깨끗한 상태, 그냥 디폴트, 이제 기본적인 상태가 가장 잘 도는 것 같고, 지금 이제 세라믹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캡이 없잖아요? 그럼 이제 여기에 이물질이 이제 끼게 될 텐데 그런 것만 중간중간에 세척 관리만 잘 하면은 고속으로 잘 돌아가는 베어링 상태로 보드를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조건 WD를 뿌린다고 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세척 용도로 쓰고 그 세척을 하고 나서도 이 WD를 제거하는 것까지 해야지 진짜 베어링이 잘 돌아갈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세라믹 베어링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일반 철로 된 베어링과 세라믹 베어링의 차이가 밀도 차이가 40% 정도 돼가지고 볼과 외부 링 사이에 열이 강철 베어링에 비해 훨씬 줄어든대요. 강철 베어링보다 더 빠르게 회전할 수 있고 내식성이라 그래가지고 강철보다 부식에 강하다, 더 견고하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. 근데 이제 스케이트보드에서 이제 속도에 그렇게 높은 정밀도의 베어링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굳이 비싸거나 이제 품질 좋은 베어링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무게가 가볍다. 스틸보다 무게가 가벼워서 뭐 무게가 따져봐야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3분의 2 정도의 무게 차이가 있대요. 이런 요소들 때문에 세라믹 베어링이 비싸다. 그 푸시오프 스케이트보드 샵에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어요. 그 20%에서 최대 40%까지. 근데 거기 품목들 중에 보니까 제주도 로컬 브랜드의 베어링인데 베어링을 팔고 있는데 세라믹 베어링을 팔고 있더라고요. 근데 그게 또 가격이 18,000원이야 내가 만약에 이걸 사기 전에 만약에 이걸 봤었으면 아마 그걸 샀을 것 같아. 어떤 식으로 생겼고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세라믹 베어링을 18,000원에 판다니까 그것도 좀 구매하고 싶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미 이거를 예전에 알리에서 구매를 했었던 터라 그것까지 구매 안 하고 제가 이제 데크가 부러졌잖아요. 그래서 거길 또 로컬 데크가 또 팔고 있어. 근데 지금 또 할인 행사까지 해가지고 한 5만원 돈에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건 주문해놨는데 그거 도착하면 그거 교체도 하고 그 데크에 대해서 좀 리뷰도 좀 해보려고요. 근데 베어링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나만 집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스케이트보드는 좀 밀고 가는 거잖아요. 주행이 일단 기본이라 주행이 잘 되면 진짜 스케이트보드가 그냥 재밌어.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거 트릭을 도전할 때도 더 도움이 돼요.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? 어떻게 도움이 될까? 일단 힘이 덜 들죠. 이제 기물과 기물 사이 이동할 때 푸시오프 할 때나 힘이 덜 들고 내가 할 트릭의 정밀도가 더 생기는 것 같아. 너무 드르륵 걸리거나 속도가 막 죽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거에 신경 써가지고 트릭이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죠. 일단 베어링은 다 세라믹으로 바꾼다. 그리고 지금 테스트하면서 느끼는 게 이 스케이트보드가 원래 파르르 하면서 이제 또 주행을 해줘야 또 스케이트보드 타는 맛이 나는데 아까처럼 WD만 뿌리고 돌렸더니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나. 그러면 좀 뭔가 확실히 좀 밋밋하고 좀 심심한 것 같아. 이렇게 쾅 해야지. 아무튼 여러분 추운 겨울날 모두 조심히 타시고요. 전 또 좋은 정보가 될 만한 게 있으면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확실히 부드러워. 부드러워. 새 거라서 그러겠지? 베어링을 일단 바꾸긴 했는데 이걸 테스트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오네. 이럴 때도 좀 좋은 것 같아요. 베어링이 좋은 것 같아요. 주행하는 와중에 렉트릭 같은 트릭에 딱 걸 때 베어링이 계속 부드럽게 이제 이런 엣지 면이라든지
여기에 힐이 닿을 수도 있고 이 면도 잘 수가 있는데 이, 여기서 중요한 건 또 여기도 이렇게 눌려가지고 여기가 저항이 엄청 클 거란 말이에요. 힘있게 눌릴 텐데 이때도 부드럽게 주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. 베어링이 좋으면. 와, 그래도 한 시간 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야, 그대로. 뭐 변함이 없는데? 뭐 녹거나 물이 좀 마른다거나 하는 거 없이 그냥 이 상태로 또 알겠지? 오늘 밤에? 네, 저는 그냥 다음에 타는 걸로. 다들 안녕.